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낮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 오셨어요. 기모바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모바지는 어떤 게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 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모바지를 선택하기 전에 내일부터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모바지가 뭐냐? 처음 기모바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모라는 거는 원단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는 이런 천을에 붙어 있는 걸 기모라 그럽니다. 모라는 게 이제 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라는 게 일어서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가마맥스고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이게 아마 뒷만 겁니다. 뒷만 집은 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기모바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충 어떤 바지를 말하냐면 소프트쉘 바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쉘 바지라는 것은 박해 원단은 방풍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100% 방풍되는 것도 있고 98%, 뭐97% 방풍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방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풍되는 원단을 한 겹이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가는 아주 가는 털들이 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기모천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쉘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쉘로 바지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안에 기모가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따뜻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산을 조금 겨울 이제 특히 극동계에 또는 동계에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기모바지를 입고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는 대부분 다 경험을 한 번씩은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무 덥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은 우리나라 등산은 대부분 다 처음부터 이렇게 상당히 급경사를 오르게 됩니다. 걸어서 그러면 몸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몸에서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그 기모바지가 너무 더운 거죠. 근데 그 기모바지에 뭐 이렇게 지퍼가, 벤틸레이션 지퍼가 달려서 좀 이렇게 통풍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바지들이 또 기모바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안쪽이 너무 더운 겁니다. 그러면 뭐 몸이 전체적으로 열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마에서도 뭐또 뭐, 뭐 머리에서도 뭐 온몸에서 땀이 땀 범벅이 됩니다. 땀 범벅이 되면 또 체력도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모바지 말고 이렇게 너무 덥지 않은 게 없냐 이렇게 뭐 많이 찾으시곤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레이입니다. 대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이스 레이어라고 그러죠. 보통 위쪽에는 베이스 레이를 많이 입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밑에는 잘 입지 않지 않습니까? 티셔츠도 밑에는, 팬티, 뭐 삼각 팬티나 뭐 박스로 되는 팬티 하나 정도 입지 잘안 입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거의 이제 아래쪽은, 하체는 이제 레이를 잘안 입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뭐, 왜냐면 이제 하체는 사실은 이제 추위를 좀덜 끼는 그 신체 부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위를 덜 느끼니까 이제 잘안 입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잠깐 밖에 나가고 대부분 다 요새는 뭐 차에서 잠시 내려서 뭐차 안에 다뭐 보온이 되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버스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로 뭐 또는 집으로 들어오면 집안이 다시 따뜻하니까 내 입는 걸 귀찮아합니다. 근데 겨울산에서는 다릅니다. 기모바지를 찾으시기 전에 내의를 먼저 챙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만약 이제 이게 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바지, 예, 그 속두시에 기모가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안쪽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천이고 다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모 바지는 이렇게 돼 있고 다리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더워서 이 땀이 증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리니까 몸에서 이제 여기서 땀이 나면 기모 바지가 막아버려요. 땀이 나가는 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소프트쉘 바지들은, 기모가 들어가 있는 소프트쉘 바지들은 방풍이 됩니다. 방풍이 된다는 거는 벤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수증기가, 땀이 증발한 수증기가 밖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다리와 이 소프트쉘 원단 사이에 이 공간에서 습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습도가 문제예요. 이 습도가 몸을 후덥지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체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해지니까, 와, 아직도 여전히 덕분에서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는 겁니다. 땀을 더 많이 내요, 여기서. 다리에서 땀을 더 많이 내면 또 어떻습니까? 습도는 더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이게 소프트쉘이 아니고, 예, 이거를, 이 다리를 감싸는 것이 네이라고 그러면, 네이는 대부분 다 몸에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이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등산에서 쓰는 네이를 말씀드립니다. 그 두 가지, 보통 그 요새는 세 가지 정도 되네요. 예, 그 원단을 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메리노 울입니다. 메리노 울. 두 번째는 폴리에스터 마이크로 파이브를 가지고 만드는 네이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 PP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렌이라고 그럽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마이크로 파이브를 가지고 만드는 네이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땀을 빨리 흡착이 내고, 피부, 여기 피부에 있는 피부에 막 흐르는 땀을 이 네이가 빨리 빨아들여 버려요. 그럼 메리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 마이크로 파이브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PP 아까 말씀드린 폴리프로플레인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빨리 흡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땀을. 메리노는 그 배출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대신에 메리노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땀이 난 거를 피부로 더 빨리 격리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프트쉘이 아니고 네이라고 보죠. 네이와 이 내 다리 사이에 밀착되어 있는 공간,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거기는 습도가 기모바지 입었을 때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덜 후덥지근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덜 후덥지근하니까 땀도 더 흘려버리는 겁니다, 몸이. 왜? 더 덥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네이가 오히려 이, 그, 물론 보온에 있어서도 이제 네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는 몸이 너무 덥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그러면서 따뜻하게 하는 데는 네이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이고. 피부와 옷 사이에 습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파이버로 만든 네이, 그러니까 폴리나 PP나, 폴리나 또는 PP로 만든 마이크로파이버도 마찬가지고, 또 메리노 같은 거는, 예, 그 자체가 보온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뜻합니다. 얇아도. 메리노 같은 상당히 얇게 입으셔도 돼요. 예. 메리노 자체가 보온성이 상당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마르는 속도는, 예, 폴리나 PP보다는, 예, 조금 떨어지지만은 대신에 보온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김호, 아, 산에 가니까 춥더라. 그래서 김호바지를 먼저 찾으실 게 아니고 땀을 잘 받아주고 빨리 마르고 원성이 있는 내일 먼저 찾으시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래도 춥다. 그래도 춥다. 그때 찾으세요. 이 기본 있는 소프트쉘 바지를요. 물론 이제 소프트쉘 아니고 피엘라벤 같은 데서는 그냥 뭐 피엘라벤은 그 이제 G1000이라는 G1000이죠. G1000이라는 그 이제 원단을 쓰죠. 그 안에 이제 기모를 이제 부착해서 추운데. 근데 기본적으로 피엘라벤 옷은 등산에 적합하게 만든 옷이 아닙니다. 등산에 적합한 옷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그 트레킹 중에서도 이제 백패킹을 할 때, 이럴 때 천천히 걷고, 우리처럼 이제 가파른 이렇게 경사를 이제 빨리 이제 능선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적합한 그런 우리는 아닙니다. 소재도 그렇고 또 이제 옷의 그 포커스라 그러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그런 측면에서 봐도 피엘라벤은 그런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엘라벤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비다프로니 뭐 이런 옷들이 있어요. 안에 이제 그 지천 안쪽에다가 기모를 넣고 그 입었던 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덥습니다. 움직일 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예, 가지고 있으면 겨울 이제 겨울 거라고 무조건 두꺼울 필요 없습니다. 예, 요새 뭐 그렇지 않은 겨울 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지를 착용을 하시고 안쪽에 오히려 예, 그 안쪽에 베이스 레이어로 좋은 잘 마르는 레이를 입으면 훨씬 쾌적하게 산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